예, 안녕하세요. 영화 감독 봉준호입니다. 지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징어 게임 만든 황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막상 감독들끼리 이렇게 정색하고 막 작품 얘기를 진지하게 하기가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 이제 이런 자리를 빌어서 황 감독님의 작품 세계를 한번 집중적으로 조명 내지는 들여다 파보고 싶은 예, 그런 호기심이 제가 가득한 상태고요. 이런 시간이 마련돼서 되게 즐겁네요. 그 시상식 시즌이란 게 참 예, 여러 가지 일들 많이 벌어지는데 일단 되게 축하드려요. 세그 어워드. 이게 사실 북미의 전역 생중계대는 되게 큰 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정호연 배우, 이정재 배우님이 또 상 받으셨고 스턴트 팀 상도 받았죠, 그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다 이 감독님이 기생충으로 앞에 이렇게 문을 좀 열어놓으신 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작품 자체가 훌륭하고 배우들이 다 개개인이 뛰어나서 받은 상들이 아닌가 싶고 특히 오영수 선배님은 또 이렇게 지난 몇십 년간 오래 활동해 오신 분인데 이렇게 오징어 게임 통해서 국제적인 조명을 받게 되시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궁금해요. 또 이제 직접 시나리오 쓰시니까 뭐 저도 시나리오를 매번 쓰다 보면은 쓸 때부터 이미 이 역할은 이 배우가 해야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 기생충 때 뭐 최우식 씨나 송강호 배우님 뭐 이미 생각하면서 쓰고 뭐 그런 캐릭터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그냥 시나리오를 고스란히 완성한 후에 이 캐릭터는 누가 좋을까 하고 이제 배우들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황 감독님은 어떤 상황이셨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그 두 역은 그 새벽이와 그 오일남 역은 배우를 생각하고 쓰지는 않았어요. 그냥 막연하게 좀 새로운 인물들이랑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오일남 역도 뭐 기존에 뭐 물론 훌륭하신 또 노역 선생님 배우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좀 뭔가 좀 리얼한 인물로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배우 중에서 꼭 찾아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새벽이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알려진 배우가 그 역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냥 그 실제 인물이 시리즈에 등장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서 새로운 인물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오영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남한산성 때도 사실 조금 작은 역으로 처음에 등장해서 그 김상원과 같이 강을 건너는 그 사공 역으로 사실 제안을 한번 드렸었어요. 같이 한번 꼭 해보고 싶어서. 근데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안 맞아서 같이 못하게 돼서 마음속에 좀 두고 있었는데 오일남 역에도 어울리실 것 같다는 계속 생각을 하다가 그걸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마침 다 쓰고 나서 선생님이 연극하시는 게 있다고 해서 대학로에 선생님 연극을 한번 가서 봤습니다. 무대에서 막 쩌렁쩌렁한 기운을 뿜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긴 시리즈도 충분히 다 저 호흡으로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연극 보자마자 바로 만나서 제안을 드렸어요. 새벽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어려웠는데 오디션을 정말 많이 봤어요. 석 달 이상 오디션을 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한 엔터테인먼트 그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신인 배우 오디션 영상이라고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제 그 속에 그 정호연 씨가 있었는데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싱크로율이 높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캐릭터랑 그리고 모델이라 그런지 뭔가 그 말을 안 하고 있을 때도 풍기는 뭔가 그 아우라 같은 게 있는데 이 친구가 그냥 얼굴 표정이나 눈빛만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예, 정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감독님도 누군가를 딱 보는 순간에 특히 긴 고민을 했다가 오히려 결정은 정말 순간적으로 몇 초 만에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정호연 씨 보면은 그 긴장된 상황 속에서 정호연 씨가 이렇게 약간 동물 또는 짐승처럼 이렇게 움츠렸지만 긴장한 상태에서 눈을 반짝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좀 전에 그 감독님 얘기하신 그런 대사를 하지 않아도 뿜어져 나오는 여러 가지 막 에너지나 아우라 같은 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정재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특유의 그 캐릭터 자체의 리얼하면서도 찌질함. 근데 또 뭔가 또 보고 있으면은 측은지심도 들고 그런 어떤 캐릭터의 그 절묘한 모습들이 너무나 맞춤형 캐릭터 같이 느껴져가지고 감독님이 처음 시나리오 쓰실 때부터 이미 이정재님을 염두에 두고 쓰셨 것 같다라는 추측을 했었는데 정재 씨 캐스팅 되고 나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전 영화들 다시 보고. 그 옛날에 그 뭐 오브라더스나 막 이런 거 보면 정말 밑바닥에 있는 그 느낌의 그런 연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요즘엔 좀 악역 같은 거 카리스마 있는 역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때로 약간 돌아가는 느낌? 초반의 기운은 약간
그 예전 그 이정재의 모습 그리고 후반의 기운은 요즘 좀 카리스마 있고 약간 그 악역을 할 때 그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그 변화의 곡선이 보여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본도 쓰고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배우랑. 그리고 우리 그 박혜수 배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수상의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다른 배우님들께 많이 갔지만 박혜수님의 연기 또 정말 뛰어났었던 것 같거든요 오징어 게임에서 어떻게 보면 또 가장 현실적이고 정말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현실적인 캐릭터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 스토리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도덕적 딜레마의 또 중심에 있기도 하고 또 쌍문동 살면서 서울대학교를 간 또 감독님의 모습도 약간 투사됐다라는 그런 루머가 있던데 봉 감독님은 그 혜수 씨 연기한 부분 중에 어느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어느 씬이? 깐부 에피소드에서 예 그때의 이제 알리와의 그 주고받는 그 연기들 그런 것들도 너무 인상적이었고 물론 또 이제 클라이막스에서 이제 세 명의 캐릭터만 남게 됐을 때 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빗속에서 그야말로 정재 씨랑 말 그대로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그 오징어 게임을 하잖아요. 그때 뭐 장면들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랬었어요. 저도 상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작품에서. 기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은 만화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서 이 작품을 이 현실에 좀 땅에 발을 붙이게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런 어떤 가장 리얼한 사람이 저는 인물이 캐릭터가 상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상우 캐스팅에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되는 캐릭터였는데 제일 어려운 역할이기도 했어요. 제한테는 연출적으로도 어렵고 이 사람이 끊임없이 내적인 고민과 이 갈등을 하는 사람인데 처음에 그 이미 3화에서 뽑기의 모양을 결정할 때 자기는 어느 정도 감을 채고 있으면서도 이게 뽑아야 할 달고나 뽑기 도형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큰 어떤 그 이 캐릭터의 어떤 변곡점의 시작인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배우가 필요했는데 혜수 씨가 그런 면에서 아주 저격이었던 것 같고 뭐라 그래야 될까? 이 내적으로 보이는 많은 갈등을 외적으로 되게 감추면서도 동시에 드러내야 되는 역할이라고 해야 할까요? 많이 보여주지 않아야 되는데 또 동시에 보여주긴 해야 되는 가장 어려운 역할을 잘 너무 해내신 것 같아요 혜수 씨가 혜수 씨도 뭐 이 작품에 되게 보람이 클 것 같고 특히 뭐라 해야 되지? 그 선과 악을 딱 이렇게 쉽게 규정해버릴 수 있으면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장면이 제가 제일 그래서 혜수 씨랑 얘기를 많이 하고 찍었던 장면이었는데 알리한테 2화에서 그 밖으로 나온 다음에 이 친구가 그 사발면을 사주고 집에 걸어간다는 알리한테 만 원짜리 한 장을 내미는 장면이 있어요. 예, 굉장히 선의의 장면인데 이 상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한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동시에 이 안에는 그 외국인 노동자를 아래로 보는 구호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또 약간의 그 쉽게 말 룩다운하는 느낌이 또 같이 동시에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씬이에요. 그 편의점 앞에 그 씬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선한 마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상한 자기 자신한테도 시니컬한 냉소적인 묘한 느낌이 흐르잖아요. 자기도 바닥에 있으면서도 그 와중에도 얘한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약간의 우월감 같은 게 있는 뭐 그런 복합적인 느낌을 표현해 주기를 원했는데 제가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더 있겠어? 라는 식으로 그걸 주잖아요 그때 되게 참 미묘하고 절묘하고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박혜수라는 배우의 어떤 표현력에 대해서 되게 감탄하게 되는 그런 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 이제 감독님 그동안 그 앞에 이제 네 편의 영화 작품들을 했었지만은 2시간짜리 러닝타임의 이제 시나리오를 쓰셨 때 상황이라면 이런 에피소드 2같이 이미 그 게임으로 이제 진입을 했다가 다시 나왔다가 들어가는 이런 걸 할 수 없지 않았을까 이게 8, 9 에피소드를 하다 보니까 이걸 할 수 있고 특히 또 6부 깐부에서 보면은 그 세트장에서 이제 완전히 감독님이 작정하고 거기서 인물들의 어떤 깊은 디테일과 감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이정재 씨와 오영수님 그 다음에 또 알리와 박혜수 씨 그 다음에 또 그 정호연 씨랑 이유미 씨, 예. 세 커플이 이제 짝지어져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복잡한 속내라든가 뭐 앞에까지 에피소드들을 끌고 왔던 템포와는 다르게
완전히 집중적으로 시간과 리듬을 충분히 할애해서 그 인물들을 파고드는 에피소드란 말이죠. 깐부라는 어떻게 보면 이 시리즈 전체의 대개 중심이 되는 어떤 감정적인 용광로와 같은 에피소드인데 이런 에피소드 2와 6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뭐 직접 늘 시나리오를 쓰지만 이 2시간짜리 영화라는 틀의 시나리오를 썼을 때는 사실 구사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시리즈에서만 할 수 있는 어떤 되게 즐거운 기쁜 부분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옛날에 이걸 영화 대본으로 썼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 깐부에 해당하는 그 씬들이 있긴 했는데 훨씬 더 축약된 형태로 적은 인물들만 다루는 정도였고 아, 나가는 설정은 아예 없었고요. 일단 제가 나가는 설정을 고칠 때 한번 넣었었는데 옛날에도 분량이 너무 늘어나서 두 시간 안에 이 작품이 도저히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걸 처음 구상하게 된 계기가 이제 그 많은 서바이벌물 만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에서 이런 걸 나만의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가 저만의 방식일 거라는 고민을 좀 했었고 대부분의 서바이벌물들이 거의 그냥 이유도 모른 채 끌려와서 갇혀서 그 안에서 뭐 끝까지 누가 살아남느냐를 테스트하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회가 이 게임과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 사회는 탈출을 하려고 하지만 탈출할 수 없는 뭐 이런 공간 같은 건데 탈출을 했다고 믿지만 결국 탈출해도 이 우리가 사는 사회를 벗어날 수 없는 뭐 그런 메타포를 좀 넣고 싶었어요. 이 나갔다 들어온다는 설정에. 하지만 결국은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나 그 안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면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걸 제가 혼자 생각했을 때 나름대로 와, 이게 진짜 천재적인 아이디어인데 하면서 약간 스스로 빠져 있었던 기억이 조금 납니다. 그래서 그걸 막 투표를 만들고 정말 가슴을 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또 투표도 하고 이렇게 뭐 가고 싶으면 가라라고 풀어줬는데 제 발로 그 게임의 장으로 다시 들어가고 만다는 거 그게 비단 뭐 그 천장에 걸려있던 그 투명 돼지 저금통의 캐시 그 현금들에만 혹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들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들이 있는 거고 그 지점이 사실 이 오징어 게임을 다른 우리가 반복적으로 많이 봐왔던 데스게임 장르의 여러 작품들과 완전히 차별화시키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리즈의 독창적인 부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전 세계 여러 사람들의 가슴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그 초반에 에피소드 2의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기본적으로 플래시백이라는 걸 너무 싫어하기도 해서 그걸 좀 피해보려고 또 이제 고민을 한 지점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밖으로 아예 내보내놓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인가를 소개해주는 그런 에피소드2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그 주요 인물들과 어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던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에피소드 6에서 이제 깐부 에피소드가 펼쳐지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폭발력이 생겼던 것 같아요. 6부에서는 6화 연출할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거의 순서대로 찍으신 건가 에피소드를? 이게 이제 세트가 많은데 그래서 세트를 한번 지어놓으면 그걸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서 다 그 찍었어야 돼서 예를 들어 계단 세트 같은 거 지어놓으면 그게 1화부터 8화까지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한 4, 5일 만에 그냥 다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 순서대로는 못 찍었지만 최소한 그 게임은 순서대로 찍었어요. 게임은 순서대로 세트를 지어서 그건 특히 감정적으로는 그 게임마다 감정과 관계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건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서 게임은 꼭 순서대로 찍고 싶었고 구슬치기가 깐부가 제일 정서적으로 제일 중요한 에피소드라는 건 뭐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또 거기서 이제 결국 이 작품이 이 이야기가 가장 크게 반전이 일어나고 요동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를 대본을 쓸 때부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대본을 쓸 때부터 이 교차되면서 자연스럽게 각자의 이야기들이 흘러가지만 또 동시에 전체적인 이야기의 고조가 템포가 이게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개별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체 템포가 같이 하나의 그래프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대본 때부터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대사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끊어서 어느 부분에서 다음 씬으로 다른
커플로 넘어갔다 다시 돌아오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찍었던 것 같아요. 정말 건축학적인 되게 세밀한 플랜을 갖고 계셨네요. 보는 저희들은 이제 되게 감정적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거지만 그런 감정적인 반응 밑바닥에는 그런 감독님의 치밀한 계획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징어 게임 또 얘기하면서 이 프로덕션 디자인 미술이나 세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전 세계적인 신드롬이 나고 뭐 사람들이 뭐 할로윈 때 뭐 코스프레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 특히 이 오징어 게임의 그 너무나 독특한 그 컬러 팔레트라든가 이 너무 절묘하고 독특한 우리가 여태껏 별로 많이 접하지 못했던 컬러의 조합과 컬러 팔레트가 있었고 또 말씀하신 되게 재밌는 각 게임이 바뀔 때마다 전개되는 그 세트들 또 되게 초현실적이고 그 컴퓨터 게임 속에서 보는 것 같은 그 계단 세트도 있지만 동시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저희 세대한테 되게 익숙한 그렇지만 또 섬찟한 그런 세트에 이르기까지 뭐 이제는 뭐 너무나 아이코닉한 익숙한 존재가 되어버렸지만 그 영희 인형 그 고개 돌리는 그런 거 처음 그 구상하고 디자인할 때 그 순간순간들이 되게 궁금해요. 감독님하고 이제 그 프로덕션 디자이너 어떻게 얘기를 나누셨는지. 예. 길지는 않지만 제 이 영화 감독 경력에서 이렇게 미술 의상 회의를 많이 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했던 일이 없을 정도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그냥 되게 어렴풋한 아이디어들만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 세트라든가 하는 부분에 빈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 미술 감독님, 뭐 의상 감독님 같이 채워나갔어야 했었고 처음에는 조금 보수적으로도 생각을 하다가 흔히 그 서바이벌 게임물들 보면은 되게 좀 칙칙하고 또 위협적이고 막 그런 그 환경들이 꽤 있잖아요. 뭐 감옥 같기도 하고 공간 자체 냉혹하죠, 되게.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의 게임이 일단은 가장 큰 테마로 자리 잡은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다른 공간들도 그럼 어떤 이것과 비슷한 좀 테마로 가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이제 어쨌든 VIP들이 이걸 기획해서 그 일람이 이걸 다 설계하고 해서 만든 어떤 전시장 공간 같은 곳인데 이들이 막 그 음울한 공간을 굳이 만들어 놓고 그걸 보면서 좋아했을 것 같지가 않고 그들이 보기에도 즐거운 공간을 설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막 그런 그 키즈 카페 같은 컬러 팔레트를 쓴 그 미로식 계단도 나오고 그런 맥락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갔을 때 보는 컬러들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게 많이 나오게 되면서 알록달록하고 예쁜데 동시에 또 그게 약간 섬찟한 느낌이 있잖아요.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겪다 보면 오히려 그래서 더 섬찟한 느낌도 있고 되게 미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간의 톤이 좀 완전히 접근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 뭐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 VIP들이 관람하는 그 공간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는 또 되게 또 기묘한 느낌의 콘트라스트가 있는데 거기는 또 어떻게 설계를 하셨었는지. 다 이제 마스크랑도 또 관련된 부분인데 다들 마스크를 쓰니까 VIP들은 또 어떤 마스크를 씌울까 하다가 좀 어떤 힘과 파워를 상징하는 동물들의 마스크로 가면으로 가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뭐 물소라든가 뭐 사자라든가 호랑이라든가 독수리라든가 이제 그런 마스크를 상징적으로 씌우다 보니까 약간 그들이 있는 공간이 또 그렇다면 약간 좀 정글 같은 어떤 자연 속에 있는 뭐 그런 느낌의 공간이면 어떨까라는 그래서 완전히 온실 같은 녹색으로 식물로 채운 공간으로 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가 약간 조화돼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봤어요. 그 대비가 재밌더라고요. 그 위아준 씨 그 시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체험하게 되는 그 말단 요원들의 그 복도랑 숙소를 보면 이제 그게 말이 방이지 무슨 정말 미니멀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비가 이 주최 측 안에서도 그런 강렬한 또 이 윗대가리 사람들과 말단의 사람들의 엄청난 또 대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도 재밌고. 그거는 그 고시원 대장 가면 그 프론트맨이 고시원에 살잖아요. 그 고시원과 비슷한 설정으로 꾸민 네. 그 숙소를 꾸며봤습니다. 그 말단 가면들의 숙소는. 너무 심플하고 그냥 스피커에서 그 방송만 나오면서 거기서 이렇게 뭐 식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때 그 느낌 같은 게 정말 되게 강렬한 것 같아요. 이게 또 전 세계 어떤 사람들이 봐도 그 느낌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각적인 그런 부분들이 포진에 있어서 예,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그 게임을 이제 매화마다 이제 어떤 세트에서 어떤 게임을 새로 하게 될까 이제 그게 항상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흥미진진하고 궁금한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향상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게임이 수직적인 세팅이 된 게임들이 있었잖아요.
줄다리기를 해서 이제 지는 쪽이 곤두박질 쳐서 죽게 되는 세팅. 그 다음에 또 그 뒤쪽 에피소드의 강화 유리와 깨지는 유리. 거기는 정말 긴장감이 정말 폭발적이었는데 그런 세팅에 있었을 때 저는 이제 특히 더 흥미롭고 재미있었었는데 그 유리판 게임은 어떻게 구상하시게 된 거예요? 유리 그 강화 유리와 깨지는 유리. 예. 아이들 놀이다 보니까 사실 놀이 자체로 되게 막 긴박감을 주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어떤 순간에는 뭐 걸리면 너 탈락하고 이제 총으로 쏴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게임이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패배가 바로 즉각적으로 죽음으로 연결되는 느낌이 아니라 누가 집행을 해줘야 되니까. 예. 그런 게 좀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여섯 개 게임 중에 한 두 개라도 되게 그 자체로 공포심이 느껴지는 게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하나가 이제 그게 수직적인 게임으로 줄다리기 게임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한 달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 그 정말 악마적인 상상력인 것 같아. 예. 그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어쨌든 그 컨셉은 유지하고 싶었고 어린 시절 우리가 하던 아주 단순한 놀이라는 컨셉은 유지하고 싶어서 그 어린 시절에 그 저희 학교에 갔는데 개천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돌은 그게 흔들렸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잘못 밟으면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해서 흔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확인을 해보고 건넜는데 이제 거기서 뭔가 징검다리에 대한 게임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다가 그걸 수직적으로 높은 곳으로 가져와서 잘못하면 떨어지는 걸로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떨어질까 하다가 유리로 해서 막 한쪽은 깨지고 한쪽은 안 깨지고 이런 생각까지 이제 몰고 나가서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뽑기나 줄다리기 같은 것 뭐 다 이제 우리 어릴 때 해본 게임들이라서 근데 이제 그 유리판 무너지는 게임은 그런 것과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창작된 게임이었는데 또 그런 모티브가 있으셨구나. 예, 시작점은 그 예, 어릴 때 그 돌을 밟으면 빠지던 돌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 특히 줄다리기 게임은 되게 보면서 감탄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디테일이라든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그 수직적인 그 두 게임에서 오는 정말 긴장감 이런 게 정말 폭발적이어서 정말 손에 땀을 쥐고 봤었던 기억이 나고 제가 또 워낙 수직적인 걸 좋아해서 근데 그 이건 진짜 여쭤보고 싶은 건데 감독 대 감독으로서 그 감독님이 항상 리얼하거나 절제된 톤의 연출들을 많이 하시고 남한산성 같은 또 이제 걸작 시대극에서도 그렇지만 끌고 가는 어떤 절제되고 일관된 톤이 있다가 보는 관객들도 쉽게 느끼실 정도였던 강조점을 연출적인 힘을 거침없이 방점을 찍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7화 마지막인가 그 우리 방금 얘기했던 그 유리판 깨지는 게임이 끝난 직후에 이 세 명이 다리를 건너오고 나서 유리가 폭파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아마 그 비주얼 이펙트가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카메라가 트랙 아웃하면서 정호연 씨, 이정재 씨, 박혜수 씨 얼굴이 차례로 나오고 그 파편들이 확 우리 관객 쪽을 향해서 이전에 보여줬던 이제 에피소드들, 씬이나 장면들보다는 되게 강력한 어떤 감독님의 연출적인 어떤 야심이랄까? 뭔가가 느껴지는 액센트가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 또 거기서 되게 강렬한 음악이 일렉기타였던가요? 네, 맞습니다. 음악이 막 되게 기이한 재일 씨가 만들어주는 거. 네, 궁금합니다. 그 장면을 그렇게 설계해서 뭔가 어떤 연출자로서의 야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은 사실 찍어가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리즈를 하면서 장점이자 단점인 건데 진 걸 하다 보니까 앞에 찍어가는 걸 보면서 찍힌 걸 보면서 뒷부분에 뭔가가 더 필요해지거나 뭔가 앞에 부족했거나 뭔가를 더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거나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처음에 생각했을 땐 좀 더 심플하게 터지는 걸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찍혀오는 걸 보면서 뭔가 조금 더 실험적인 것들을 조금 안 보여줬던 비주얼을 보여줘도 될 것 같은 생각이 그 부분에 들어서 저희 CG 실장님이랑 그 얘기를 한참 하다가 CG 실장님이 특별한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이런 걸 찍는 굉장히 고속으로 찍어서 그 광고 촬영 같은 데서 그 순간을 포착해내는 그걸 써서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해줘서 그 비슷한 촬영된 동영상들을 좀 찾아보고 한번 그 즈음에 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완전 좀 초현실적인 느낌의 어떤 그 슬로우 모션이 하나 들어가서 각자의 반응과 막 그런 정신없는 모습을 한 후에 잠깐 마지막에 정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 정우현 씨가 배에 뭔가 찔려 있는 느낌이 들면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막연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찍어가면서 더 나온 아이디어고 해보고 싶었던 장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되게 강렬했었어요. 되게 잊혀지지 않는 모멘트고 어찌 보면은 스토리텔링상에 있어서 꼭 필수적이지는 않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만 기억에 남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영화나 시리즈를 봤을 때. 그래서 그 시점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의 이제 엔딩을 라스트를 향해 가는 그 시점에 한번 꼭 나왔을 만한 어떤 느낌의 그런 멋진 되게 장면이었던 것 같고 특히 그 뭐지? 그 유리를 다 밟고 건너왔잖아요. 그 조마조마하게. 예, 어떻게 보면 그 저는 약간 유리한테 복수하는 느낌도 있었어요. 거기서 그 제일 씨 음악도 되게 이쁘고 절제된 음악이 많았었는데 거기서 음악도 그런 식으로 약간 폭발해버리고 유리와 어떤 연출도 마음 놓고 한번 뭔가를 그래서 되게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영화할 때는 뭔가 한 톤으로 이 전체 한 2시간 정도를 그 일관성을 가지고 좀 끌어가야 된다는 어떤 강박 같은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떤 중간에 이상한 짓을 해보기가 겁이 나고 항상 이 시리즈는 어쨌든 한 번씩 끊어지기도 하고 뭐 한 45분, 50분마다 그래서 좀 안 해본 짓을 뭔가 과감하게 해보게 만들었던 용기를 좀 주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해보면 어때? 뭐 여기서 갑자기 장르가 좀 바뀌면 어때? 여기서 좀 스타일이 튀면 어때? 약간 이런 저한테 여유와 그 용기를 좀 줬던 것 같아요. 이 시리즈라는 장르 자체가 그 형식과 길이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롭게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덕을 좀 본 것 같아요. 방금 음악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우리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이 이제 교집합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이 음악감독 정재일 씨잖아요. 참 천재적이고 재능 있는 작곡가인데 예, 어떠셨어요? 뭐 사실 재일 씨를 정재일 작곡가님을 알게 된 것도 다 봉준호 감독님 덕분인데 봉준호 감독님과 이제 영화를 하면서 그 영화 음악을 제가 듣고 해서 이분을 알게 된 거라 재일 씨랑은 정말 최초로 제가 영화 시작하고 작품 시작하고 음악감독이랑 이렇게 친밀하게 오랜 시간을 보내며 작업을 해본 건 처음이었어요. 재일 씨 집에 많이 가서 작업실에 많이 가서 항상 같이 듣고 얘기하고 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어떤 새로 좀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고 생각지도 못한 음악들을 정말 많이 들려줬고 그리고 제가 뭔가 하나를 뭔가 가져왔을 때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어떤 다른 얘기를 살짝만 해줘도 정말 뭐 완전히 뭔가 새로운 스타일의 것들을 이분은 정말 완전히 뒤바뀐 뭔가 또 전혀 다른 세계의 음악을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특히 그 가장 유명한 곡 중에 하나인 이 OST 중에서 그 메인 테마 그 Way Back Then이라는 그 피리와 무슨 캐스터네츠 같은 그 작은 소고 이런 거 두들겨서 만든 그런 발상을 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어요. 처음 들려주는데 너무 신기한데 음악이 이게 전체 시리즈의 시작을 여는 음악인데 왜 이런 걸 했냐 했더니 아예 이 아이들 놀이니까 정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쓰던 그런 악기들로만 구성을 해서 음악을 만들어 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처음에 듣고 좋은데 너무 낯설고 희한해서 이걸 시리즈 여는 걸로 이걸 했다가 뭔가 이상한 작품의 냄새를 시작부터 줄 것 같다 그런 분위기를 해서 다른 그 B 플랜으로 가져온 게 있었는데 그건 그냥 좀 정상적인 톤에 가까워서 이걸로 합시다 했다가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좋더라고요. 계속 떠나질 않더라고요. 기억에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과감하게 어차피 우리 이상한 작품인데 뭘 이걸 다른 색깔을 넣으려고 합니까? 그래 갈 때까지 한번 가봅시다 해서 다시 그걸로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감독님이 진짜 과감한 좋은 선택을 하셨네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음악이 음색도 그렇고 멜로디의 진행도 그렇고 한번 들으면 정말 잘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애초에 그거를 꼭 목표로 했거나 계획했던 것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전 지구적인 거대한 신드롬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이고 뭐 방금 우리가 쭉 얘기했던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 또 잊혀지지 않는 음악 또 독창적인 고 아름다운 뭐 미술과 세트들 그다음에 또 감독님의 과감한 또 연출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진 거겠지만 또 오징어 게임이 정확하게 이렇게 후벼파는 어떤 이 시대적인 뭐 시대정신이라고 해야 될까? 사실 뭐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뭐 사실 일부러 의식한다고 꼭 되는 것은 아니고 작가나 감독들도 사실 그 시대의 한 일부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가슴이나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저절로 녹아들어와서 표현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어쨌든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서의 오징어 게임이 결국 나라를 떠나서 뭐 또 살고 있는 사회를 떠나서 보편적인 어떤 우리 시대의 모습을 그것이 즐거움이건 고통이건 그 시대의 한복판을 강타하는 어떤 지점이 있었다고 봐요. 그것을 뭐 계층이나 계급이나 생존이나 이런 뭐 너무 무시무시한 심각한 단어들로 꼭 나열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감독님께서 직접 그 긴 대본을 쓰실 때 또는 촬영할 때 또는 시리즈가 그 공개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이런 시대의 핵심을 강타한 어떤 부분이 뭐 의도를 했건 또는 의도를 하지 않았건 그것이 뭐였을까 뭐 한번 돌이켜보실 시간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도 있었는데 감독님은 진짜 기생충을 어떻게 구상하시게 됐어요 처음에? 아니 전 그냥 이상한 스토리 하나 써본 거예요. 그냥 이런 뭐 오히려 그 제작 발표회 때도 얘기했었는데 뭐 한국인들끼리만 낄낄거리면서 볼 수 있는 웃기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한 그런 소극 같은 거를 만들어 보겠다는 식의 그 포부를 밝혔었거든요. 오히려 이거는 뭐 한국 관객들끼리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키득거리면서 볼 수 있는 디테일들이 많은 영화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해외 관객들이 뭐 이거 이 스토리 뭐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뭐 우리나라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좀 저 의도했던 바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셨는지 황 감독님은.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이어서 그냥 어떻게 다음 작품을 어떻게 하나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한 거라. 근데 정말 시작은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돈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그때 아씨. 나라도 이런 게임 뭔가 있으면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진짜 일확천금을 준다면. 진짜 그런 너무 단순한 제 경제적인 여건에서 나온 어떤 절박함과 무슨 거창한 의식을 가지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저도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한번 목숨 걸고 큰돈 걸고 하는 그런 게임을 하나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절실함이 이렇게 묻어나오던.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 때여서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단순하게 생각했고 뭐 대부분 보면 게임물들 보면 막 너무 어려운 문제들 내고 막 그걸 천재가 와서 풀고 막 이러는데 저는 천재도 아니고 제가 참가하면은 그럼 저런 게임은 이길 수도 없을 테니 내가 참가하면 무슨 게임을 하면 내가 살아남아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진짜 아,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다가 그냥 애들 어릴 때 그냥 애들 놀이 가지고 되게 심각하게 가서 하면 웃길 것 같다 그럼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진짜 그 아주 너무너무 심각하게 단순하고 유치하고 생존적인 생존을 위한 어떤 상상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다가 사실 이게 좀 재밌는 지점은 2009년에 그렇게 해서 만든 건데 이게 2018년에 다시 쓸 때는 뭐 돈이 어느 정도 있고 뭐 그런 VIP 수준은 아니지만 부의 냄새를 조금은 맡은 부자들의 마음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 시절에 이걸 다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VIP의 얘기들과 그 특히 일람의 그 마음, 그 일람의 그 마지막 그 건물 병실 혼자 침대에서의 긴 독백 같은 것들은 제가 조금 다른 상황에 처해 봤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감정, 일람이 이 게임을 왜 만들었을까? 그런 감정이 투여돼서 그 두 가지 제가 10여 년의 세월과 제 경제적으로 가장 밑바닥의 시절과 좀 성공한 이후에 그 두 가지 감정과 그 위치가 다 만나서 만들어진 작품이라 조금 독특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역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지구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작품도 사실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감독님의 그러니까 창작자의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어떤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부터 출발이 된 거잖아요. 그런 절실함이 묻어난 상태로 출발을 한 것이니까 이런 작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모로 또 다시 한번 뭐 이미 너무나 많은 축하를 1년여간 받으셨겠지만 또 한번 축하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여튼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봤는데 뭐 많은 이야기들도 들었고 근데 저는 그 목표로 만들었거든요. 이걸 무슨 다른 욕을 먹든 간에 재미없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그 목표를 먼저 가슴에 새기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그냥 진짜 좀 공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이 기훈의 마음에 이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이 인간성을 거의 상실할 위기를 겪고 이 마지막에 도달해서 차마 그 456억을 쓰지 못하고 그 돈을 들고 미국에 있는 딸을 만나러 가지 못하고 나는 말이 아니라를 외치면서 돌아서는 그 심정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아마도
그게 그 마음이 조금 그래도 닿았던 것 같아요. 우리 누구나 어느 정도는 그런 세월을 살고 있고 삶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고 뭐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든 곳으로 변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다들 기운의 마음에 그리고 이 게임에 참가했던 그 사람들의 절박함에 어느 정도 그래도 공감대를 가져주셔서 이렇게 또 좋아해 주신 게 아닌가 재미 플러스 그 지점이 작품의 큰 성공에는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실제 삶을 사는 관객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시즌2나 3까지도 그 끝나지 않은 이정재 씨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러기를 또 기원하면서 예, 오늘 뭐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많았는데 예, 얘기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사실 궁금한 것도 많았는데 자꾸 일방적으로 숨돌릴 틈도 없이 물어보셔가지고 저도 말 얘기도 못했는데 오늘 오징어 게임 얘기하는 자리니까 예, 고마워요. 예. 나중에 사석에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연락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